16페이지 전기의 작용 보도록 하자. 전지 전구 전선을 연결해서 전구의 불 켜기, 전기회로 여러 가지 전기 부품을 서로 연결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전류 전기회로에서 흐르는 전기를 뭐라 그래요? 흐르는 전기예요. 흐르는 전기 전류라. 전기 부품 전지, 전지 끼우기, 전구, 전구 끼우기, 스위치, 집게 달린 전선 등이 있어요. 전기 부품 도체 도체인 뭐가 있어요? 부분과 부도체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도체와 부도체가 있구나. 전지, 전구, 전선 두 개를 사용해서 전구의 불 켜기. 3번에서만 불이 켜지겠죠. 전선 한 개를 해서 불 켜기. 5번하고 7번만 들어오겠죠. 전구에 불이 켜지는 회로의 특징. 플러스 극을 전구의 꼭지, 그 다음에 연결하고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전구의 꼭지세에 연결해야지만 돼요. 도체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도체는, 도체의 정의가 뭐예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 철, 구리, 알루미늄 등이 있고요.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에요. 종이, 비닐, 유리, 나무가 부도체예요. 전기가 잘 흐르는 건 도체, 아닌 건 부도체. 우리 전구를 보면요. 저 안에 필라멘트라는 탄소로 된 아주 약한 게 있어요. 걔가 이렇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요. 이 안에 보면 하나는 하나는 이 바깥에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의 철로 된 철이 아니라 구리로 됐겠죠. 구리로 된 이 돌려 끼우는 것이에요. 이게 여기 하나가 여기 다 있어요. 응?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도기,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연결되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구리로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전선이 여기에 닿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옆에 하나가 닿으면 돼요. 각각 닿아야 돼요. 알았죠? 요거 하나 닿죠? 그죠? 어떤 게 꼭지세요? 어떤 게 꼭지고? 이게 꼭지인가요? 이게 꼭지세요? 맞아? 몰라? 맞는 것 같은데. 알았죠? 알겠죠? 각각 거기가 닿아야 돼요. 이거는 둘 다 꼭지쇠에 닿았어요. 여기에 안 닿았어요. 이거는 꼭지쇠 안 닿고 꼭지에만 닿았어요. 하나는 꼭지쇠, 꼭지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전극이 하나가 안 닿았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공으로 해놨어요. 이걸 또 유리로 이걸 이렇게 막았어요. 유리가 완전 밀폐됐어요. 이 안에 보면 유리가 완전히 밀폐됐어요. 이렇게 유리가 밀폐된 유리가 들었어요. 공기가 안 통해요.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공기에 안 타는 그런 기체를 넣어놔요. 이게 일반 산소면요, 이게 타가지고요 끊어져 버려요. 알겠죠? 공기
이게 잘 안 탈 수 있는 기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밀폐시켰어요. 이게 전구가 저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관찰해 볼게요. 전지의 직렬 연결. 전기 회로에서 전지 두 개 이상을 서로 다른 극끼리고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병렬은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 보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하는 게 뭐라고? 직렬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서로 다른 극이죠. 맞아요? 직렬 될 거예요.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세워놨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직렬이 될 거예요. 요거는 괜히 옆에 다는 거죠? 얘는 못 쓰는 거죠? 안 돼. 되나? 이거 그 연결되는 부분이 세워야 그러니까 되는 거 같은데 되긴 될것 같은데. 되긴 되는 게 아니라 돼요. 돼요. 미안해요. 이거 기능이 이건 전지 끼우개의 기능이요. 여기 아마 이게 쇠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 쇠가 연결되게 돼 있을 거예요. 알겠죠? 블럭처럼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같은 극끼리 연결됐죠? 플러스 극끼리. 그죠? 병렬이 될 거고요. 얘도 같은 극끼리 되어 있죠? 그죠? 병렬이 될 거예요. 아까 걔도 뭐예요?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죠? 병렬이 됩니다. 알았죠? 같은 극끼리는 병렬, 다른 극끼리는 그래서 밝은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렬이 될 거고요. 병렬은 덜 밝아요. 전구의 밝기가 비슷한 전기회로에서 전지의 연결 방법의 공통점. 전구의 밝기가 밝은 거는 아까 직렬이었잖아요. 직렬 연결이에요. 전지 두 개가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덜 밝은 것은 전지 두 개가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이에요. 병렬 연결한 전기회로의 전구보다 직렬 연결한 그죠? 전구가 더 밝아요. 위 그림에서 전지 끼우개에서 전지 한 개를 빼내고 스위치를 누르면 직렬에서는 이 건전지를 빼내면 여기 끊어지겠지? 맞아? 여기도 끊어져요. 병렬에서는 얘를 빼내도 얘가 이렇게 연결이 다 됐지? 하나만 봐도 그지? 하나를 빼내도.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지 한 개를 빼내도 불이 켜져요. 우리 주위에서 전지 여러 개를 사용한 전기 제품에는 텔레비전 리모컨, 손전등, 장난감, 디지털 도어락 등이 있어요. 근데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직렬로 하나 안 넣으면 안 돼요. 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구의 밝기 관찰해 볼게요. 이번에는 전지를 직렬 병렬로 했는데요. 전구를 볼게요. 전구의 직렬 연결. 전구가 직렬되어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 보면은 병렬로 되어 있죠? 이거는 각각 되어 있는 거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전지에서 나온 게 하나, 그지? 맞아요? 또 따로 그 전기를 또 쓰는 거죠? 그지? 맞아? 병렬이에요. 이거 병렬. 봐봐요. 얘도 하나, 그지? 둘, 그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얘를 갖다가 여기다 두든 저기다 두든 그죠? 하나는 직렬이고 하나는 병렬이에요. 그죠? 전구의 밝기가 밝은 거는 3사예요. 병렬이 더 밝아요. 알겠니? 직렬은 밝지 않아요. 전구의 밝기가 비슷한 전기회로에서의 전구 연결 볼게요. 밝은 건 밑에 병렬이었어요. 덜 밝은 건 직렬이었어요. 전기회로에서 전구 연결 여러 개를 직렬 연결한 경우보다 병렬 연결한 경우에 전구의 밝기가 더 밝아요. 위 1, 2에서 전구 끼우기에서 전구 한 개를 빼면은 그저 안 켜지겠죠? 얘는 얘를 하나 빼면 어떻게 돼? 다 안 켜져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빼도 얘는 켜지겠죠? 그죠? 이건 읽어봤어요. 우리 주위에서 전구 여러 개를 사용한 전기 제품에는 거실의 전등,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가 있어요. 얘네들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병렬로 되어 있어요. 너 안방에 불 끄면 씨 다 꺼지냐? 얘네 집은 직렬이야? 책 좀 줘보세요. 아니. 오늘은 왠지 파란색이 마음에 드는 전지, 전구, 전선 등 여러 가지 전기 부품을 연결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한 거를 뭐라 그래요? 그냥 회로? 전기회로. 전기회로가 될 겁니다. 전기회로에 전 흐르는 전기를 뭐라 그래요? 전류. 전기회로에서 전지 두 개 이상을 서로 다른 극,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한 거야. 전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를 써줘야 돼요. 전지의 뭐? 직렬 연결이에요. 이거를 다 써줘야 돼요. 알았죠? 네. 전지 두 개의 전구 한 개를 연결한 전기회로에서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했을 때 중 그러면 직렬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했을 때 답이 그지? 전지를까지 해줘야 되겠지? 답을 뭐 요 동그라미 1번 아니면 동그라미 2번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다른 답 쓰지 마. 여기에서 저렇게 해줬을 때는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그죠? 문제에서 저렇게 나오면 저희를 활용해야 되는 거야. 답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전선 한 개에 전구 두 개 이상을 이어 연결한 거예요. 전구를 두 개 이상 연결한 거예요. 전구의 병렬 연결? 뭐? 전구의 병렬 연결. 전선 한 개로 병렬이 되나요? 아. 전구의 진 그죠? 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 있잖아요.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흐른 전구 두 개 이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병렬 연결은
전선 한 개에서 전선을 여러 개로 나눠서, 그죠? 전선 한 개에다가 한 거는 뭐예요? 전선 한 개에다 한 거는 뭐예요? 직렬 연결. 한 개에서 여러 개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전구의 직렬 연결. 전선 한 개는. 우리 주위의 전구를 병렬로 연결한 전기 제품을 쓰래요. 거실의 전등. 거실 등 보면 거의 두 개로 되어 있죠? 밝을 때는 하나 켜고, 그러니까 좀 보통 때는 하나만 켜고 손님은 뭐 하나 더 켜잖아요. 그죠? 추가로 켜잖아요. 거실의 전등이 병렬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도 병렬이에요. 다음 중 도체에 해당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뭐예요? 고무. 그죠? 고무예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이 바로 도체죠. 여러 가지 전기 부품을 서로 연결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전기 회로. 불 켜지는 거. 이거 이거. 꼭지랑 꼭지 새를 잘 보세요. 얘 탈락. 얘 탈락. 디귿이네요. 3번에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전기회로와 켜지지 않는 전기회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이거 쓰는 법은 전지의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로 하자. 알았어? 바꿔서 해도 되는데 플러스 극 이렇게 써줘야 돼. 그거 뭐 있어? 플러스 극을 일단 어디에다 해야 되겠어? 꼭지랑 꼭지 새 하나씩 가면 되겠지? 전구의 어디 할까? 꼭지와 연결하고, 그죠? 플러스 극을 우리 어떻게 써? 플러스 극을 전구의 꼭지 이 꼭지 여기랑 연결했어. 맞아? 네. 그 다음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을 전구의 꼭지 쇠와 연결한 그죠? 뭐가? 전기회로죠? 전기회로가 에만 그죠? 전구에 불이 켜진다. 전구의 그렇죠. 요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여기가 꼭지새 꼭지는 바뀌어도 돼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바뀌어도 돼요. 맞아. 잘 쓰세요. 다음은 전지전구 전선 한 개를 가지고 한 거야. 불이 켜지는 거. 꼭지 꼭지 새. 좋아요.
꼭지꼭지새. 아,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꼭지새 꼭지. 오케이. 그죠? 됩니다. 밝기가, 전구의 밝기가 안, 덜 밝은 거, 안 밝은 거. 일단 얘 지, 리우. 얘얘 밝지요. 얘 밝은 거는 별두개 갈게요. 얘 밝아요. 맞아? 얘는 플러스 플러스 병렬이죠. 그죠? 병렬이에요. 얘는 안 밝아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병렬 직렬이에요. 밝아요. 얘 병렬이에요. 아, 직렬 병렬이구나. 덜 밝은 것은 느르가 되겠네요. 기억의 전지의 연결 방법과 같은 거는 뭐겠어요? 디귿이죠? 맞아요? 직렬이잖아요. 전구의 밝기가 더 밝은 전기회로 해서 전지의 연결 방법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직렬 연결인데요. 직렬 연결이 뭔지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뭐예요? 전지 두 개가 나오죠. 전지 두 개가 주인공이고요. 그죠? 어떻게? 병렬이니까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죠. 맞나요? 전기회로에서 전지 두개 이상을 서로 같은 극끼리 연결한 거예요. 그런 연결 전지의 뭐 병렬 연결이라고 그러죠. 병렬. 더 밝은 거. 얘는 뭐예요? 잘 보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다른 거니까 얘는 직렬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예요? 병렬이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전구가 더 밝은 거는 기억이 되겠네요. 얘는 직렬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병렬이 되겠네요. 전지 끼우개에서 전지 한 개를 빼요. 전지를 하나 뺄 거야. 건전지를 하나 뺄 거야. 얘도 하나 뺄 거야. 불이 켜지는 건 병렬이죠. 답은 니은을 써줘야 돼요. 우리 주위에서 전지 여러 개를 사용한 전기 제품에 어떤 거가 있는지 제품을 하나 쓰래요. 전기 제품을 하나 쓰래요. 연결 방법. 여러 개를 사용한 거. 리모컨, 컨 갑니다. 연결 방법은 전지의 직면. 디지털이야, 탈이야. 디지털 도어 락. 현관문이죠? 이건 1.5V짜리가 8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건전지 값 많이 들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은 보통 두 개. 그지? 아, 텔레비전 TV. 얘 직렬이죠. 다 직렬이네.
얘가 직렬이죠. 얘 직렬이죠. 전구, 전구 병렬이죠. 이 병렬이죠.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이 직렬 연결이고 얘는 병렬이에요. 전기회로 얘 전구 연결 방법이에요. 전구 연결 방법에 따라 전구의 직렬 연결은 기역하고 니은이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니을 거야. 전기의 전구가 밝은 것은 뭐예요? 1번. 뭐야? 1번. 3번. 1번. 잘 생각해봐라. 이거는 건전지가 하나라고 치자. 하나라고 치자. 건전지가 하나야. 그죠? 여기에서 꼬마 전구를 이렇게 밝혔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던 거를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겠니? 이게 밝아지겠니? 근데 이렇게 쓰면 생각을 해봐. 같은 전기지, 그지? 네. 건전지가 빨리 달기만 하는 거겠지, 그지? 네. 맞아? 이게 더 밝습니다. 전구는 알았죠? 전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애고요.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애예요. 아예 틀려요. 성격이. 그지? 맞아? 얘는 에너지를 대는 거니까 직렬이 좋지. 그지? 병렬, 전지의 병렬은 오래 쓰기만 하는 거예요. 알았지? 오래 쓰는 거야. 얘는 강력하게 쓰는 거고. 알았죠? 얘는 뭐예요? 얘는 똑같아요. 건전지만 빨리 쓰는 거. 얘는 뭐예요? 한번 죽어보자 이거죠. 계속 또 그지? 맞아? 다음은 전구의 연결 방법인데요. 전구의 밝기예요. 전구 여러 개를 뭐 한 경우보다 뭐가 더 밝대요? 뭐? 직렬보다 병렬이 밝은 거죠? 맞아요? 네.